경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기업 성장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공모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은 기존 창업 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협력 지구로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친환경 복합 허브센터를 건립해 지원하는 것입니다. 돈은 이번 공모 사업 유치로 2년 동안 국비 145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총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진주 경상 국립대학 칠암캠퍼스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.